오늘 OPC토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의 최영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은 확실히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니까 네, 반등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통계청 발표가 있었어요. 뭐 소비자 물가 예상은 했지만 네. 뭐 헤드라인들이 강력하네요. 네, 뭐 몇십 년 만에 뭐 최대치하면서 일단 6%대를 찍었는데 네. 뭐 예상된 바지만 조금 우리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6% 이제 찍었는데 24년 만에 이제 최고치가 지금 나왔던 얘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전체 물가지만 이제 체감 물가 이건 7.4%. 이러면 또 IMF 이후에 최대치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과 석유류 같은 걸 빼는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게 있죠. 이것도 2개월 연속 지금 4%대를 지금 넘어간 건데 네. 이러면 이건 또 12년 만에 또 처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경제 고통 지수가 지금 뭐 이것도 20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지금 찍는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언제 끝을 볼 것이냐가 지금 가장 궁금한데 그렇죠. 그러려면 네. 생산자 물가가 좀 떨어져줘야 되는데요. 네, 네. 생산자 물가 9.7%입니다. 그러면 이게 18개월 연속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아 정말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물가 상승률 최고치들을 경신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간단한 세미나를 내부에서 이제 했는데요. 네, 네. 다 이제 뭐 이거 뭐 표면적인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월 대비해서 0.6%가 오른 겁니다. 그렇죠. 이거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4.7% 뭐 물가 상승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러면은 7월 달에 7% 8% 지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 물가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우선순위 1위에 지금 물가 잡는다고 했는데 네. 지금 뭐 쓸 수 있는 정책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바이든도 윤석열도 네. 네. 지지율은 점점 하락하는 이런 지금 상황. 그렇죠. 참 뭐 묘수가 딱히 없는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뭐 우리 또 경제 채널이고 또 오늘 또 주린들도 계실 수 있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의 원인 아무래도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인 네. 어떤 서비스 물가도 그렇고 다 올랐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단 뭐 유가가 제일 많이 오른 건데 그 유가가 올라가면 공업 제품들이 올라가는데요. 공업 제품 상승률이 9.3%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업 제품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 공공요금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뭐 7월 달에 또 전기요금 오르는 부분만 5월 달에 올린 것들 다 하면 그게 9.6% 오른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식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외식 부분이 8% 이상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러면 개인 서비스 상승률도 지금 5.8% 정도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거기다가 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농산물 뭐 이런 석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전체에 한 35%에서 40% 정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내려올 생각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초유의 7%, 8%대 물가 상승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유가 안 떨어져요. 네.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 7월 13일 날 이제 사우디 가면은 뭐 좀 떨어질 것 같은데 하루 이틀이면 또 다시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에 이제 곡물들 지금 수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벌써 미리 42% 오른 가격으로 부르고 있어요. 옥수수도 지금 36% 지금 오른 상황으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8월 달에는 물가가 또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벤트가 하나 기다리고 있죠. 추석이 이른 추석이에요, 요번에.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8월까지 물가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가축병이라든가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조심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하는데 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답답할 지경이죠. 뭐 나오셔서 이슈는 좀 달리 가고 있지만 사실 내용이 자꾸 이제 중첩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네.
참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도 아유, 똑같은 소리 하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그 분석을 좀 제대로 하면서 자기의 그렇죠.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 오늘 또 이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물가도 물가지만 지금 환율 상황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앞서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언제까지이냐 이게 아마 그 TV 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1300이라는 환율에 녹아있는 그런 요소들을 보시면요. 네. 첫째, 실물 경제 둔화된다는 게 지금 녹아져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지금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 소비 투자가 삼박자가 다 지금 침체한 것들에 대한 지금 1300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로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무역 경상수지, 네, 네. 재정적자. 이것이 지금 한꺼번에 오는 부분들이 1300에 오롯이 지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없는 한 환율도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그럼 우리도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네. 좀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짜로 마음 제일 편하신 분이 이주열 전 총재인 것 같아요. 지금 다 3월 달에 네. 이제 은퇴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지혜로운 얘기들을 했지만 지금 결정에 대한 이창용 현 총재는 지금 가슴이 굉장히 탈 거고. 맞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맞춰가야 되느냐. 지금 뭐 우리나라만 이제 단독 드립을 하면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큰 종갓집에서 지금 뭐 올린이 많이 빅스텝이니 자이언트스텝이니 하고 있으니까. 네. 참 변수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 생산자 물가 또한 지금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 그러면 지금 환율까지 오르면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환율이 오르면 이 뭐 주식 시장만 본다 그러면 환율 오르면 이제 우리 약세가 되고 네. 약세가 됨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나라 또 이제 외환 보유고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하면은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에 한국 엑소더스가 시작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엑소더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제 딱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지금 결단의 시간들이 오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고심스럽게 내릴 부분들이 많아졌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다음에 또 오는 지금 공포감이 이제 경기 침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마저도 이제 덩달아 오를 수 있는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측면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거 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지금 3.3에서 3.6으로 3.9로 0.6%가 지금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제 앞으로의 이제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3.9면요. 2008년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이것도. 또한.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려 보는데 사실 이 모든 거를 하나의 방법으로만 다스린다 그러면 실질 금리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 금리를 높여 줘야 되는데 우리 명목 금리 지금 1.75밖에 안 되는데 뒷단인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3.9면은 이거는 뭐 지금 실질 금리가 -2예요. 우리가 -1.84에서 1.5로 첫 번째 금리 인상할 때 좀 잘 잡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우리도 빅스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통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빅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게 뭐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닐까 싶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근데 재미난 게 이제 근데 금리 우리가, 역전은 그렇게 또 염두에 두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금리 역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간적으로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7월하고 우리 8월이 있는데 8월달에 미국이 놉니다. 네. FOMC가 놀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우리가 놀고 미국이 하고 네. 이게요. 한 타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3개월 이상의 복구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7월, 8월을 다 빅스텝으로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7월 달에 저쪽에 자이언스텝 하면은 이제 하단이 이제 같아지는, 상단이 아니라 하단이 지금 같아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맞춰줘야 되는데, 뭐, 매파적인 성격을 뜬 이제 이창용 총재의 최근 얘기들을 보면, 이자 부담을, 그러니까 물가 외에 각종 요소를 삽힌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네. 이제 빅스텝을 하는데, 사실 이 물가 상승 외에 다른 요소들을 살펴볼 때 위험 요소가 이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 외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렇다면 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가 꺾이지 않을 때까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한 이창용 총재의 마음속에는 7월뿐만 아니라 8월도 지금 빅스텝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진짜로 뭐 미국이 더 속도를 내서 뺀다 그러면 임시회의라도 해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이 사실은 저는 9월 달까지 빅스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빨 빠지듯이 퐁당퐁당이 되기 때문에 네.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3%에서 만난다. 야, 이거는 하반기 다 놓치되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진짜로 3%대에 이제 물가를 뭐 그러니까 금리를 갖고 네.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상으로 봐서는 물가 오르는 속도는 연말 되면은 연간 5%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지 조금 뭐 고통되는 사람들이 많이 양산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몸이 아프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열부터는 네. 잡고서 봐야 되지 않겠냐는 조금 매파적인 성격의 그런 결정들을 내려주시는 것이 후에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루지 않겠느냐 보여서 아 7월 8월 네네 다 좀 우리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네. 가장 높은 수치를 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마침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그 진단이 나온 게 지금 곡물가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정점 완화가 아닌가 이런 진단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숫자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네, 네.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은 6월 달에 뭐 수확을 해야 되는 곡물들은 일단 잘 끝났습니다. 네. 근데 한번 이 농업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면요.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수확과 파종을 한 번씩 놓치면 이거 2년이 그렇죠? 가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이제 뭐 정점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기대감에 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다는 것을 갖고서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자면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를 최근에 특종을 했냐면 중국 관세를 없애는 것을 특종을 했어요. 네. 근데 중국 관세를 없애면 거의 한 뭐 1.5에서 2% 정도는 지금 물가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연장선상에서 정점 얘기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 거 아니냐 한데 일단 7월 13일 유가를 바이든이 해결을 하고 네. 그다음에 관세 조치를 지금 이제 뭐 철회하는 분야로 간다 그러면 정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상승세를 굉장히 꺾일 수 있는 동력은 마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11월 달 중간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그러한 바이든의 생각을 월스트리트가 정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저는 판단합니다.